야, 집합. 집합의 대답. 준비한 상황이야. 우리 엔딩송이 너무 질려. 아주 하품이 나와. 우리는 엄청 좋아해. 페스티벌 같은 노래야. 갑자기 우리가 흥얼거리다가 만들어냈단 말이야. 만들어봐. 송영주 거시기는 작가. 이거 내가 볼때 우리 손으로 해결 못해. 전문가한테 찾아. 프로듀서를. 출동이야. 된 송영주, 치매 걸린 송영주. 진정한 낙담이 되는 거죠. 아이, 너 어디야? 야, 어? 여기야. 여기는 어마어마하신 분이 계세요. 아이씨. 언제 죽어놓은 거 아니야? 미안한데 자리 좀 바꿔줘. 근데 너 펠키 오독이야. 원래 버전을 한 번씩 들어볼까? 라이브로. 어, 김선행 전화야. 오. 너 어떤 느낌으로 할 거야? 나는 약간 좀 김진표 한 스푼. 로맨틱 겨울이야. 김진표 한 스푼? 박완규 한 스푼 넣고. 그리고 허리가 힘을 기억나고 있어. 선생님 몇 개 샘플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뒤에 봐. 돼지 땀 냄새. 돼지 땀 냄새라고? 야, 머리 냄새 진짜 좋아요. 야, 웬만한 여자보다 좋아. 홍주 형 거는 그거 하기로 했지. 컨트리사이드. 컨트리사이드. 다들 이 자식부터 존나 존폐. 다들 입증자증. 나 나오는데? 다 썼을까? 나도 한번 써보자. 오케이. 들리나 확인 좀 해주세요. NO! 하, 하, 노래하게 해줘! 으! 쏭! 아, 다시. 노래하게 해줘! 들어보자. 이게 무슨 노래야, 씨. 야! 이거지! 영주! 조지! 귀여워! 오늘도 해! 팬다고? 이게 무슨 노래야! 이게 위기심 같겠다. 이제 형주 녹음해야지. 내가 볼 때 좀 소리를 좀 몇 가지 추가할 게 필요해. 언니들 밖에서 할 수 있나 혹시 녹음하나? 아니 내가 물건만 하는 거 같아. 아 물건 하는 건 네가 해. 계속 가야 돼. 그럼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 오케이. 아 진짜 내가 좀 해봐. 이거 너랑 나랑 컴피티션이 아니야. 어? 알았어. 야, 너 진짜 이 음악인 거 맞지? 맞지 맞지. 뭐? 뭐? 좋아 좋아. 오케이 이대로 놓고 나도 녹음하자. 아 이거 뭐가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선흥이 와이프 선흥이 장인어른 병신 자식들 다 뛰잖아. 좋아. 내 와이프 장인어른. 선흥이 와이프 선흥이 장인어른 그러잖아.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우리 마지막 부탁은 너무 고급지지 않게. 맞아. 아, 그럼 그냥 보내면 되겠네. 이거 진짜 맞아요. 땡큐. 너의 선흥이 와이프 선흥이 장인어른 병신 자식들 다
뒤져라.